친구가 노래를 부르면 귀신이 모인다. 이건 내 친구 얘긴데 내 소꿉친구 중에 정말 어릴 때부터 가수가 꿈인 친구가 있어. 나랑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는데 그때도 꿈이 가수였었고 20대인 지금까지도 꿈이 가수야. 근데 이 친구가 어릴 때도 노래를 정말 잘하긴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완전 미친 가창력이 든 거야. 진짜 한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런 노래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얘가 미친 듯이 기교를 잘 부리는 것도 아니고 본인은 그냥 평범하게 부른다고 하는데 진짜 듣는 사람은 이 친구의 노래에서 헤어나오질 못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감정이 풍부하고 사람을 끌어당겨 오싹할 정도로 말야. 내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태어나서 이 친구보다 노래로 사람을 끌어당길 줄 아는 사람을 못 봤어. 오죽하면 주변 사람들이 아메리칸 아이돌인가 거기 나가보라고 할 정도였어. 특별히 고음을 미친 듯이 올리거나 기교를 부리는 것도 아닌데 친구의 노래에는 한번 들으면 빠질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었지. 친구의 노래를 내가 정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야. 그냥 직접 들어봐야만 알게 될 거야.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럼 왜 가수를 안 해? 라고 생각할 거야. 물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나도 이 친구 정도면 한국뿐 아니라 더 멀리까지 유명한 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오디션 같은 걸 보지 않은 것도 아니고 엄청 많이 봤었어. 그리고 전부 다 붙었고 연습생 생활도 몇 개월 했었어. 근데 이 친구가 몸이 엄청 약해. 좀만 무리하거나 힘들면 쓰러져서 병원행이었지. 그래서 연습생도 몇 번이나 들어갔다가 어쩔 수 없이 그만두고 그랬었어. 친구의 몸이 이렇게 자꾸 아프니까 부모님이 친구를 데리고 무당집을 찾아갔었대. 그 무당이 젊은 무당이었는데 얘가 들어오자마자 막 울더라는 거야. 그래서 얘랑 부모님이랑 너무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내 친구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난다고.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노래로 귀신을 부르는 재주가 있다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귀신까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지. 친구가 워낙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노래를 자주 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귀신들이 우글우글 몰려들고 친구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노래하고 귀신은 점점 더 모여들고 결국 친구는 몰려든 귀신들한테 귀를 뺏겨서 몸이 허해지고 이제까지 십수년 이상 그걸 반복해왔으니 친구의 몸이 남아날 리가 없다는 거야. 살고 싶으면 노래를 하지 말아야 하고 노래를 계속하고 싶으면 신을 받아서 그 신한테 신면보호를 부탁해야 한대. 즉, 노래를 계속하고 싶으면 신을 모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근데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무당이 되면 노래로 귀신을 부리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긴 싫을 거 아니냐 라고 하더래. 내 친구는 당연히 싫다고 노래를 안 하겠다고 하고 거기서 나오긴 했지만 노래가 너무 하고 싶어서 지금도 자주 노래를 불러. 무서워서 낮에만 부르고 있어. 그리고 자기가 가수가 되지 못할 거라는 거 알면서도 지금도 가수를 꿈꾸고 있고 너무 안타까워서 나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걔랑 둘이 붙잡고 엉엉 울었지. 또 한편으로는 친구가 귀신까지 끌어당길 만한 노래를 부른다는 거에 대단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재능 있고 가수를 해야 할 친구가 그럴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